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WHFC 8강 탈락자 이벤트 매치 외지주 김부장 vs 외지주 이지훈 가상 대결입니다. 우선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장은 전직 국가요원 최고 전력이며 경력이 매우 화려한 국가요원이었습니다. 김부장은 WHFC 16강에서 브렉닥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으며 WHFC 8강에서 유를 만나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김부장은 북파 기록 17번, 남파 이중 간첩 5번에 탈옥 2번을 성공했으며 북한 최고 사령관 암살 미수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현상수배서가 붙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는 전담팀을 운영하며 경계할 정도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김부장은 외지주 1해외 4계열사 편에서 첫 등장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웹툰 김부장이 새롭게 연재되면서 김부장의 최고 전력이 드러나게 되었고 김부장의 명성이 상승하면서 새롭게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부장은 평소에는 매우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이지만 딸의 신변을 위협하게 되면 피도 눈물도 없어지며 매우 잔인해집니다. 현재는 백호인력소에 소속되어 돈을 받은 만큼 일하고 있으며 채원석을 제자로 삼아 수련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부장이 수련한 무술은 절권도와 영춘권이며 총기와 연장도 매우 잘 다루는 올라운더입니다. 또한 김부장은 자신만의 전용 기술도 만들 만큼 무술의 이해가 높은 인물입니다.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한 1세대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지훈은 WHFC 16강에서 김신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으며 WHFC 8강에서 아론을 만나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외지주 주먹세대는 0, 1, 2세대로 나뉘며 한 세대를 통합한 전설은 이지훈과 김감룡밖에 없습니다. 이지훈이 통합한 1세대는 성인 조폭과 학생 서클이 공존하던 세대로 2세대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움을 해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한 뒤 최동수 회장의 수하가 되었고 이지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강다겸으로 신분세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동수 회장과도 사이가 멀어지는 징조가 보이고 있으며 마태수를 처리하면서 큰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지훈은 현재 기량이 전성기만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진 안산해왕 마태수를 매우 쉽게 이겼고 완벽한 전투를 보여주며 정점 신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지훈은 모든 무술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외지주 세계관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캐릭터를 다섯 가지 W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김부장은 영춘권과 절권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련하였으며 김부장 전용 기술까지 사용하며 연장술과 암살에도 일가견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지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쥘 만큼 재능이 있는 천재이며 모든 무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의 다양성에서는 이지훈이 김부장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김부장도 절권도와 영춘권에서는 정점에 이르렀고 자신만의 기술을 고안해낼 만큼 무예가 깊은 만큼 기술의 완성도는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힘. 김부장과 이지훈 모두 불법 서클의 학생들은 모조리 원컵 내버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 힘과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지훈은 정교한 기술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이며 김부장은 정교한 기술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통한 운영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이기에 두 캐릭터의 힘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맷집. 이지훈은 스피드가 워낙 빠른 캐릭터이기에 웬만해서는 타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격을 허용했을 때는 맷집에서 약점을 보였는데요. 마태수의 펀치를 맞고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멀리 날아가 버리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김부장은 초인적인 맷집을 자랑하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몸에 총성과 칼자국이 매우 많으며 채원석이 관자놀이 등 약점을 타격했을 때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괴물같은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맷집은 김부장이 이지훈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번째, 스피드. 김부장은 경찰서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무장한 경찰 수십 명을 쓰러뜨리는 스피드를 가졌으며 북한 최고 사령관 암살 미수라는 커리어를 가진 최고의 국가요원이기에 스피드도 매우 빠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지훈은 백도어 잔당 수십 명을 매우 짧은 시간에 쓰러뜨리며 마태수에게도 정탈을 허용하지 않고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스피드와 기술을 중점으로 전투하는 것으로 추측되기에
스피드만 놓고 본다면 김부장보다 근소하게 빠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섯 번째, 경험 변수.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하면서 수많은 불량 서클들과 각 지방의 왕들을 쓰러뜨리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를 제패하며 경험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김부장은 북파 기록 17번, 남파 이중 간첩 5번에 탈옥 2번을 성공했으며 북한 최고 사령관 암살 미수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요원으로 경험만 놓고 본다면 WHFC 참가자 중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그렇기에 경험에서는 김부장이 앞서갑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5가지 W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각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지훈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주 세계관에서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암살병기로 키워진 샤오룽도 고등학생 김기명에게 패배하였고 복싱국가대표 권승용도 일반 고등학생들인 재원고 학생들보다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지훈은 김감룡과 함께 한 세대의 전설로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또한 HNH그룹 10명의 천재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종권과 중구 이도규보다도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모든 무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단련하였으며 스피드 또한 매우 빠르기에 김부장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주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지주에서 커리어와 타이틀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지주에도 논외국 강자들은 존재합니다. 전직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 뿌렉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 경호원 소피아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늘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김부장은 소피아 뿌렉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김부장은 웹툰 김부장에서 본인의 강함을 증명하고 있기에 이지훈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김부장과 이지훈 중에 누가 더 강할 것 같나요? WHFC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 누룩기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더 강할 것 같은 캐릭터에 투표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